트로트 경기장에 지금 방문 심판 역시 등장해 있고요. 네. 아, 무대가 보여지고 있고요. 스피커도 거의 음중 스피커예요. 네, 최고의 음향 실세도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. 오늘 평가단은요, 현직 매니저들로 뽑았습니다. 네. 꼼꼼하게 손소독을 하고 네. 그다음에 열 체크를 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2주 전에 동선까지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. 아.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유벤져스 입장하고 네. 계시고요. 현재 입수한 제 정보에 따르면요.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을 배출한 매니저도 있고요. 네. 또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의 현직 매니저도 있답니다. 네,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포진돼 있어요. 심사위원으로. 왜냐면 아, 유진 양 네. 방송 나가고 나서 그럼요. 누구냐 도대체? 이런 원성을 어떻게 발굴했냐? 많은 분들이 우리 저 신동들을 굉장히 저 눈독을 들이고 아우, 계약하자고 난리가 났었어요. 네, 이번에 아예 대놓고 소속사 매니저님들을 네. 다 모셨고요. 야, 오늘 완전 기회의 장이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제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. 네. 본선 진출자 세 사람이 먼저 캐스팅 라운드를 펼치게 됩니다. 캐스팅 라운드. 캐스팅 라운드. 네. 캐스팅하고 싶은 인재다 싶으면 네. 명함을 마음에 드는 선수의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될 듯합니다. 아, 선수 1인당 1표. 네. 3명한테 중복 투표도 가능하고요. 그렇습니다. 아, 매니저분들 쪽 화면을 보니까요. 좀 낯이 익은 매니저들도 있고요. 네. 요거는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왁스 매니저도 있고요.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에 왁스 매니저는 또 앉아계십니다. 아, 정준일 씨 매니저구나. 어디요? 뒤에요. 정준일. 버즈 매니저도 계시네요. 버즈요? 버즈 매니저? 예, 버즈 매니저가 연세가 좀 많으신데. 버즈는 활동을 안 하는데, 지금. 버즈? 웬일로? 예, 예. 예. 아, 뒤에 금잔디 씨 매니저도 있네요. 네네네. 오라버니. 네. 오라버니 어깨. 트로트 가수들 매니저들도 많이 보입니다. 네. 아, 말씀드린 순간 네네. 안정환 매니저 보이네요. 안정환 매니저. 저 사람 저기 왜 있죠? 야. 제 매니저는 저 오늘 오랜만에 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오. 저는 일 안 하고 네. 어디가 차에서 자는 줄 알았거든요. 아, 근데 확실히 이게 아는 사람과 화면에서 보니까 반갑네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아,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. 본선 결과에 따라서 언제 들어왔죠? 방금 들어왔습니다. 아, 예, 예, 예. 예, 막 들어왔는데요. 네네. 본선 결과에 따라서 세 명 네. 가운데 한 명은 탈락시킨답니다. 한 명을 네. 여기서 탈락시킵니다. 아,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인데.